들어와. 들어와. 오래 많이 좋아. 열심히 하고 와서 그래. 안녕. 가요? 안녕, 부이단. 그 마지막에 나오는 엔딩 비디오를 보고 되게 많이 슬퍼해 주시더라고요. 그제 진심이 좀 닿은 것 같아서 조금 뿌듯했습니다. 성공적인 그런 팬미팅이 아니었나 해요. 네, 조금 아쉬운 점도 있긴 했었지만, 네. 가고 싶었어요. 아유, 못 가서 미안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또 기회가 있어요. 아, 있을 거예요. 일단, 완전 좋았어요. 말 그대로 소통 방송이에요. 댓글 이렇게 쓰시거나 댓글을 막 하시거나 막 하면은 제가 다 읽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점, 지금 하고 싶은 말들 다 이렇게
모든 화보가 다 컨셉이 달라가지고 되게 새로운 모습들을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화보집 살 거예요. 저도 화보집 사서 이렇게 딱. 선배님도 그렇고 한희연 선배님도 그렇고 그냥 차홍 선배님도 그렇고 그냥 다잘 해드려야 되는데 이상규 선배님도 그렇고 제가 거기서 잘할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네, 막내인데. 설마 또 유빈이가 와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지? 지금 유빈이 바쁘겠지? 아, 일단 이렇게 많이 봐줘. 성공시켜서 이 방송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네. 건강이 꼭 우선임으로 챙겨주세요. 네. 요즘 너무 더워요. 아, 진짜 많이 덥죠. 요즘 쉴때뭐 하세요? 쉬는 날이 없어요. 감동의 여운이 조금 느끼고 나서, 감동의 여운을 조금 느끼고 나서, 제가, 일단 저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뭐든지 열심히 해서 고마워요. 아, 그러면 뭐든지.
잡지 다 예약 구매했어요. 아, 예약 구매가 있구나. 난안 했는데. 뭐, 회사에서 하시겠지. 방 안에 있다면이었나? 뭐지? 모기가, 그 모기가, 그 방 안에 그 막, 있니? 스폰 안될것 같아. 내가 일이 안 들어올 것 같아. 네, 일단 오늘도 미팅을 보고 왔어요. 네. 누나 통장 주세요. 해줘요. 왜요? 늘 입는 흰 블라우스, 흰 셔츠, 네, 뭐 그런 거예요. 미팅부터가 너무 스포잖아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여러분. 미팅을 보고, 아, 얘를. 그래. 비밀번호가 0608이라고? 왜 그걸로 했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미팅도 오늘 보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지금 11월 달까지 일이 꽉 차있어요. 하하.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일단 꽉 차있고.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팬미팅 못 가서 미안해요 했던 친구들은 이게 기회예요. 이게 기회예요. 네. 지금 웃지 마세요. 심장이 찢어져요. 왜 이렇게 예뻐요? 아, 고마워요. 근데 안 웃으면 안 되니까. 공식 팬클럽 개설 안 되나요? 이거는 글쎄. 그치? 얼굴이 동그랗고 귀엽다 그러는데 되게 동그래졌어, 내가. 내가 되게 많이 동그래졌어. 아, 그냥 뭘 하든 다 응원하니까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고마워. 나 행복해.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오빠 저 팬미팅 못 가서 너무 아쉬워요. 아, 팬미팅 아쉽지. 나도 더큰 데서 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부족했다. 나도 보고 싶어. 금발머리 아닌 파란 머리를 해줘요. 잘 어울릴 것 같아. 일단은 제가 개인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염색은 아직까지는 안할것 같아요. 오빠 제 댓글 읽어주세요. 읽었어요. 오늘 소통 방송이라서 내가 킨 거예요.
개강하기 싫어요. 간호 너무 힘들어요. 어우. 파이팅. 공차 가면 뭐 먹어요? 요 근래 공차를 안간것 같아요. 이 근처에 공차가 다 망해서 다 사라졌어요. 네. 안 피곤해요? 피곤하진 않아요. 뭐 밤을 새건 뭐 해도 지금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솔직히 충분히 쉬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충분히 쉬었고, 그리고 안락 큐티 보디 하우스 만들기 할게요. 오케이. 나를 위한 집을 만든다는 거지? 좀 조금 막 너무 화려하지 않고 댄디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바꿔요. 네. 지금 회사에 있어요? 아니요. 뽀샤시 진요. 네, 뽀샤시예요. 사랑해요, 사랑해. 댓글 써주시는데 고마워요. 호텔 델루나 봤어요? 호텔 델루나를 되게 관심 있어. 보고 싶긴 해요. 되게 재밌어 보이긴 해요. 막그 천년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나도 그런 역 해보고 싶다. 되게 그런 오래 산 역물 같은 느낌. 제가 그런 거 있잖아. 힘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역물의 힘을 가진, 뭔가. 군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살짝 이런. 네. 저는 군주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딱 하는 뭔가 이런. 그렇다고 아직 사극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직까지 아니고 그냥 드라마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민규랑 같이 노래 커버해서 올려주세요. 지금 민규한테 카톡이 왔는데 글쎄요, 얘가 할지 모르. 확실하게 그것도 악역이잖아. 어떻게 보면 악역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 게 어딨어요? 그걸 잘 소화하는 게 사람 그 능력인 거지. 내가 잘 소화하면 되는 거야. 왜 삐져? 누나 왜 삐졌어? 삐지지 마.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딘가에 있습니다. 오빠 언제 남색머리 또 해주세요. 일단 알겠어요. 드라마 재밌게 본 거. 스카이캐슬 또 간간이 봐가지고 꽃보다 남잔 봤지. 내 댓글 안 읽형 히응 유유인가? 읽었어. 모든 건 걱정 마세요. 저도 계속 보고 있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그리고 제가 가는 길이 걱정되시는 분들. 이진혁 화제성 2위 했어요. 슈스 어디서? 어디서 내가 화제성 2위 했어? 난 모르겠는데. 정작 본인만 몰라. 뭔데? 무슨 일인데? 뭔데? 무슨 화제성? 나 몰라. 뭔데?
아, 저도 이게 라방에서 원래 먹방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먹방을 지금 먹방도 많이 고안을 하고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 들어오는 일들이 많아서 먹방을 이렇게 당장 이렇게 시작을 할수 있진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래도 저도 먹방 꼭 하고 싶으니까 걱정 마세요. You're so handsome. Yeah, thank you, bro. 오빠 속 계속할 때왜 잠깐 멍 때렸어요? 언제 멍 때렸지 내가? 아, 그 이거 부수고 갈 때? 그때 아 걔가 부수고 나갈 줄 몰랐거든. 원래 얘기했던 거는 내가 이렇게 막 같이 이렇게 그리고 막 조개, 그래서 막 커가면서 계속 극복은 해갔는데, 조개구이는 아주 살짝씩 먹고, 지금 그나마 극복하고, 새우도 잘못 먹긴 해요. 새우 근데 새우튀김, 그러니까 땡길 때 먹고 안 먹고 싶을 때안 먹고 살짝 이런 거고, 간장게장은 먹어요. 웃긴 것도 간장게장은 왜 먹냐면 외할머니께서 정말 잘해주셔서, 외할머니가 요리 잘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외할머니께서 그때도 물론 살짝 했지만 계속 먹다 보니까 나아졌어요. 그래서 조개랑 굴 같은 걸 극복하고 싶지만 저도 그게 잘안 돼서 좀 아쉽긴 해요. 양념게장 먹어요. 네. 해물들이 나빴네. 혼내줄까? 괜찮아. 그리고 키 크는 방법? 일단은 매일매일 하루 정도 땀을 흘려요. 정말 피곤한 상태로 만들어요, 몸을. 그리고 꿀잠을 자요. 네, 꿀잠을 자고, 그리고 그럼 키 커요? 네, 그럼 키 커요. 네. 뭐든 고루고루 먹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건 모르겠는데,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요. 그게 최고지. 유진이도 연락을 했는데, 유진이가 카톡을 안 보더라고요. 요새 바쁜가 봐요. 헐, 오빠 라방 처음이에요. 고마워요. 맞아서 고마워요.
아메리카. 야. 오빠 너무. Next episode, what is it? It's a secret. I'm 7살인데 내 동년배들 다 진혁이 한다. 너 7살인데 지금 인스타 라이브. 아무도 못 말려주세요. 그 은상이가 하던 거. 은상이가 진짜 귀여웠지. 은상이. 근데 진짜 너무 웃겼는데. 막 은상이가 라면 두 개 먹을 거야. 아무도 못 말려 하는데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살 좀 쪄요. 아, 이 여신방화범 이진영이 명예소방관 해줘야 된다. 아, 요건 조금 부끄러운데? 아, 암튼! 연상이 어떠냐니? 좋다니까? 난 연상이나 동갑 다 좋아. 진혁아, 병찬이는? 병찬이도 자주 연락해요. 우레기 바야댕 바야 Love you. I love you too. 오늘 하루도 행복해. 고마워. 오빠 귀여운 거 아니냐고요? 귀여운 거 아냐고요? 몰라요. 올라프 인형 있어요? 올라프 인형 있어요. 하트 하나 보여주세요. 자, 두 개 드릴게요.
아, 자, 이제 5분이 지났고요. 아,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고. 궁금한 게 조금 풀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마음이 좀 걱정이 많았던. 고마워요. 다음에 또 볼게요. 바이바이. 안녕.